네, 그러면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 모시고,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거시 경제적인 문제를 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글로벌 모니터는 국내 최고의 거시 경제 관련 미디어입니다. 안근모 편집장께서도, 관련 분야에서는 정말 제가 인정하는 바 가장 정치한 분석을 하시는 거시경제 관련해서 그런 기자시거든요. 오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편집장님,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주십시오. 먼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미국 비농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한달 사이에 한 100만 명 증가했을 걸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컨센서스를 형성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6만 6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4분의 1밖에 고용 창출이 안 이루어진 것이죠. 엄청난 쇼크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3월 고용도 당초 발표됐던 것보다 좀 상당히 그 하향 수정돼서 나왔죠. 지금 미국 경제가 팬데믹에서 이제 회복되는 단계고, 굉장히 이례적인 충격이 있었고, 굉장히 이례적인 정책 대응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그래서 고용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이제 기대가 있고 했지만은, 지금 지표가 일반적인 이제 경제 회복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팬데믹 과정에서 계절 조정 방식도 상당히 왜곡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점도 역시 이번에 그 굉장히 놀랍게 적게 나온 고용 지표 배경이라고 할수 있고, 계절 조정 전 수치를 보면은 4월까지 석달 연속 10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월 되면은 2월보다는 고용 창출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건 아니냐, 한 200만 명 가까이 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또뭐 역시 할 말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4월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용 창출이 제법 적었다 하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뭐 어떤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가을까지 굉장히 실업수당 수령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다가, 새해 들어서는 이제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3월 들어서는 실업수당 수령자 수 감소세가 거의 멈췄다. 특히 이제 4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수령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은 일자리로 이렇게 많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고 있기보다는 실업수당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기업들의 노동력 수요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구인 규모로 측정해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노동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금세 회복한 상태고, 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구인난,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해서 1980, 70년대 후반부터 이 관련 설문조사를 해왔는데, 매달 이렇게 그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 비중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노동력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알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력 공급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공급이 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레이버 쇼티지라고 하는데,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과도한 실업수당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이렇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보통 기존의 이제 제도 하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주에 한 3,100달러 정도, 매주마다 310달러 정도 실업 수당을 받았는데, 연방 정부가 지난번 그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매주마다 3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00달러 이상 받게 되는데, 시급 15달러씩 해서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실업수당 타면서 머는 게 훨씬 더 벌이가 좋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또 교통비도 안 들겠죠. 그래서 연봉으로 치면 32,000달러 받는 효과를 내는데, 그보다 훨씬 연봉이 많으면은 물론 이제 취업하는 게 좋겠지만은, 연봉이 32,000달러가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훨씬 뭐 경제적으로 효과가 이득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백신 보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비대면 수업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애들이 가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해줘야 되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육아를 해줘야 되는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 여성들의 핵심 연령층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딥니다. 물론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회복도 더딘데, 여성은 특히 더 더딘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노동력이 그 지금 다시 복귀하는 게 굉장히 더딘, 여성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게 더딘 배경,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한 배경으로는 과도한 실업수당 문제도 있지만은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 하는 걱정이 아직 남아있고, 이번 팬데믹 쇼크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뭐 하여튼 사업이 부진한 경우는 조기에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미국 경제가 2000년대,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겪고 2010년대, 그 다음에 팬데믹 위기를 겪고 2020년대 지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두 차례의 아주 거대한 쇼크를 받은 이후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금융위기 이전 2000년대의 이른바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가로축은 실업률이고 세로축은 기업의 부인율이죠. 부인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실업률은 낮아지는 게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기업들이 사람을 열심히 구하면은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뭐 그런 패턴이 역시 있었고, 지금도 이제 부인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이제 구도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번 또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갈수록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 기업들의 부인 수요가 약간만 변동해도 실업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똑같은 부인율인데도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기업들이 원하는 노동력을 제때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부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니까 부인율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실업률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래서 위기를 두 차례 겪으면서 갈수록 더 미국 노동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풀고 연방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내가면서 일단 지금 그 실업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지금 그 정책 변경 기준은 1차적으로 고용시장이고 2차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매달 1200억 달러씩의 채권매입을 지속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테이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4월 고용지표로 보면은 상당한 추가 진전으로 가는 길이 일단 멈춰선 상태죠. 당연히 제로금리 유지 시한은 자연적으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금리를 이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서는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이 조건이 부합돼야만 충족돼야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해놨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4월 고용지표가 이런 그 조건을 달성을 멀어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5월 되면은 뭐 상당히 그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장의 전망 자체는 뭐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상당히 그 강조했던 점이 이 점입니다. 전망이 이렇게 진전되는 게 아니라 그 전망이 그 실현되는지 실제 진전이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숫자로 이렇게 본 다음에 자기들이 정책 변경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망이 이제 개선되면은 어떤 그 선제적으로 액션에 나섰지만 이제는 숫자가 확인돼서 확인된 뒤에 후행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게 이번 통화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가 정체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지금 그 일자리 갭이 발생이 있고, 그게 이제 다 실업이죠. 정상적인 경제라면은 그 갭이 없어야 되고, 그런 실업이 없어야 됩니다. 그 갭이 어느 정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가? 미국 경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기존의 추세선, 저것과의 거리를 갭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팬데믹 이전 수준, 이 숫자까지도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빨간 이 추세선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까지 다 가야 테이퍼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타겟에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접근한 걸 보고 난 뒤에 테이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목표 자체가 굉장히 크고 거기에 부합하려면은 상당히 빠른 3월과 같은 빠른 고용 회복세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일단 4월에는 이게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K자형 회복세라는 뭐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업종들로 별로 보면 작년 2월에 비해서 지금 그 연방정부 고용이라든가 전문 및 기술 서비스, 금융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작년 2월 수준을 넘어섰거나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팬데믹 쇼크를 받지 않고 특히 뭐 전문 기업 서비스라든가 금융보험 같은 경우는 대면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 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죠. 그래서 이쪽은 뭐 고용이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듯이 음식 숙박업이 여전히 큰 문제고 지방정부 고용도 굉장히 침체돼 줄어있는 상태고 여타 업종들도 상당히 뭐 유사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붐이다 할 정도로 경기가 좋은 상황이지만 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일부 중단된다 이런 또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고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그 공급 측면의 어떤 교란이라든가 팬데믹으로 인한 뭐 그 여러 가지 노동력이 부족 이런 거는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높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죠. 이런 이제 문제들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사실 뭐 특별히 개선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게 개선될 때까지 연준은 돈을 계속 풀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정도가 이번 이제 그 네. 지난 4월 고용 지표를 한번 훑어본 내용이다. 지금 이제 고용과 관련된 것도 연준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그 요소이지만 인플레이션도 되게 중요한데요.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죽었다 하는 쪽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뭐 인구라든가 인구의 구조, 노령화, 뭐 세계화, 그다음에 정보화 이런 뭐 상당히 많은 배경들이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은 분명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일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이고, 대부분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높은 수준으로 압력이 계속 가해져서 물가 상승률이 뭐 1년뿐만 아니라 2년, 3년 동안 계속 과거와 달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도 주주총회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 정말 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 팬데믹 때 억눌렸던 소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연준은 계속 일시적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 바이든 정부도 재정정책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산 버블로 이어진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우려 중에 하나인데, 자산 버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내지는 미국이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 물가 지수.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물가 얘기고, 자산의 물가, 자산의 가격에서는 인플레이션 이미 상당하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죠. 광범위하게. 자산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뭐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주식이나 또 저희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쪽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그런 가격이 그런 버블을 만들고 있다면 어떤 계기로 그 버블이 꺼진다거나 2000년 때그 IT 버블이 폭삭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건가요? 만약에 그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치 체계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 특히 중요하겠죠. 미국의 정치 체계가 앞으로 재정을 굉장히 그 극적으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겠다 하는 뭐 그런 이른바 레짐 시프트, 레짐 체인지가 발생한다면은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특히 이제 실질 금리의 기본 레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뭐 이런 이제 명목 금리, 실질 금리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저희 이제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가 적지 않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돼서 금리가 제법 많이 오른다면은 자산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다시 평가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산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장기적인 저금리, 만성적인 저금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플레이션 환경이 리스크 시나리오 발현된다면은 자산 거품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안금범 편집장께서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 자산에 대해서 좀 네가티브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자기 회사 돈으로 살 때에도 이런 식으로 달러 살포가 많이 되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질 텐데 그거보다는 비트코인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때에,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 이걸 좀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이미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뭐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이제 자산에 대비한 화폐의 상대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겠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자산, 그러니까 일들을
제공하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주거나 아니면 배당을 지급하는, 그래서 그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는 이런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금리를 따라서 팽창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이제 이자율이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자산 가격 원금 대비 제공하는 자산의 일드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자에 대비해서 자산 원금 자체가 굉장히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자산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는 말은 뒤집어서 보면은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이 자본 자산이 모든 자본 자산의 일드가 낮아지고 있다. 리턴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저는 뭐 원자재라고 표현하는데 금이 뭐 대표적이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미국의 어떤 그 실질 금리가 만성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고, 특히 실질 금리가 더 하락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리스크 해지로서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기회 비용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반영해서 작년 여름까지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원자재는 그 자체로 내재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이라든가 원자재라고 뭐 간주하지 않고 내재 가치가 없다는 뭐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짧고 뭐 그 견해가 좁아서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또 개인의 선호일 수도 있고, 한 푼이라도 저는 어떤 그 일들을 제공하는 자산이 어떤 부의 저축의 대상, 부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DeFi라고 해가지고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도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신다면 지금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일드가 없는 건 아닌데, 여하튼 근데 이제 그 일드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어떤 그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드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내재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일드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재적인 일드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레거시 금융 또 거시 경제를 보시는 그 시각과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이코노미하고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 방송의 큰 주제가 어떤 최고의 순간에 그 최고의 투자가 어떤 거였느냐, 이런 개인적인 경험 혹은 어떤 비전 같은 거를 한번 듣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금호 편집자께서는 2000년도에 그 인터넷 부흥기에도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미디어도 참여를 해보셨고, 지금은 또 1인 미디어 시대에 뭐 국내외 뉴스를 거의 동시간대로 그 흡수하는 투자자들이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편집자님께서 보시는 그 최고의 순간, 최고의 투자, 나는 이게 최고의 투자인 것 같았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그 직업 활동하는 전념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본 그런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봤고 뭐 금도 투자를 해봤고 뭐 했지만 굉장히 소액이고 성공적이지는 그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크게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 뭐 제 개인의 경험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투자 환경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투자라기보다는 자본의 보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더욱더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유행한 이제 말이 있는 것이죠. 그 ROC, Return on Capital, 그러니까 자본에 투자해서 거기에 리턴을 이제 그 얼마나 얻느냐 하는 게 기존의 투자의 어떤 그 관심사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Return of Capital, 자본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온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떤 금리라는 것을 통해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상상이 가정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나한테 10억 원이라는 그 현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은행에 넣어봐야 이건 일단 예금자 보호 한도를 월등하게 초과한 상태고, 그 다음에 금리라고 해서 굉장히 보잘것이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럼 이제 국채가 뭐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겠네요. 국채는 돈을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국채 역시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 성장률은 커녕이고 인플레이션도 제대로 보전을 못 해주니까 한 10년 정도 국채에 넣어놨다가는 10년 뒤에 내 재산의 어떤 그 구매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그 우량 주식, 굉장히 가격 원가,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독보성을 가진 우량 주식이 자본의 보관처로 굉장히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자산 거품이니 주식 거품, 뭐 여러 가지 거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여전히 우량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일드와 리턴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그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구입 붐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유사한 그런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주택 역시 미국 집값이 지금 뭐 전년비로 평균 12% 올랐다고 하지만은 렌탈 일드, 그러니까 집값 대비 임대 수익, 이걸 이제 일드로 계산해 보면은 미국 국채보다 월등히 높은 일드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보면은 뭐랄까 그 주택이 여전히 굉장히 양호한 자본의 보관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 땅이 굉장히 넓고 하지만은 실제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는 땅이 택지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 그 지방자치가 강하기 때문에 택지 공급에 상당히 제약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노동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수요를 공급이 잘 못 따라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뭐 그런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 집값이 많이 뛰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장기적인 저금리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뭐 그런 원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어쨌든 주택 역시 자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그 상식적인 그런 답을 하신 거네요. 우량 주식과 그 임대 수입이 가능한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그 디지털 자산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면 그런 주식이나 이 부동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반면 이런 뭐 도지코인이나 또 주식시장의 그
그런 밈 주식들이 열풍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뜻에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야 하고 팬데믹 상황이 있고 또 부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자산에 열광하고 또 게임스탑 같은 그런 밈 주식에 열광하는 거 이걸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어떤 경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어떤 디지털 자산에 열광하는 이런 내지는 그 소액 주식에 열광하는 그런 현상들이 왜 발생했느냐 생각해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택이 가장 유력한 부의 저장 수단이 되고 투자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투자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작용했을 것이고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생계의 터전이고 노동력 재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공급이 어떤 그 다양한 경로로 인해서 차단됨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이 주택은 자본 자산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자본이 축적되지 않았을 때는 저축을 해가면서 자본을 이미 축적한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쓰다가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면은 이 주택이라는 자본 자산을 하나의 생계 터전으로서 구입해서 소비하는 뭐 그런 게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 사다리가 거의 뭐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은 결국은 이제 훨씬 더 그 어떤 옵션 같은 베팅의 이제 방식이 달라지는 뭐 저축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어떤 그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뭐 위험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고 한다든가 금지한다라든가 전 재산을 잃을 각오가 돼 있으면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그냥 내버려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자본자산, 그러니까 일들을 만들어내는 자본자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원자재.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경제학이나 기존의 어떤 투자론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따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가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을 위해서도 이런 시간을 내주시면 앞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모 편집장이셨습니다.